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 원 충전했고요.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 당분간 기름값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쵸. LPG 차 뭐 없을까요? 아, 난리야, 진짜. 뭐, 지금 타국도 러시아 뭐 핵 쏜다고 난리 나고. 아, 뭐. 이 유가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그 지금 약간 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유가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금리 올라가고, 지금 주가 막 폭락하고. 아, 다들 이렇게 막 그 주식하시는 분들도 집값도 내려가고. 아니, 경기가 사실 진짜 안 좋죠. 금리 많이 올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또 경제활동, 이제 또 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또 주행 좀 많이 한다 이러신 분들 LPG로 좀 많이 쏠리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가 막힌 LPG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17년식 LPG 모델인데 17년식 LPG 850만원. 아, 그럼 딱 예상하실 거예요. 키로수 기본 15만 넘었겠지. 야, 사고 리어 패널 있겠지. 10만 키로대 누르고 있어요. 사고도 단순 기업만 들어간 차종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르노 삼성의 SM6고요. 자, 800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17년식 LPG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요즘 좀 시대에 맞는 차, LPG 차량 준비했는데 LPG 라인업에서도요. 오늘은 르노 삼성의 SM6 차량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종은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대. 8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차종인데요. 프로필이 정말 깔끔합니다. 자, 게다가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은 다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주행하는데 필요한 옵션 부분들까지도 다 충족이 되고요. 대부분 LPG 차라고 하면 요 정도 금액대면 사실 기본 15만원 넘어야 요 정도 가격대로 나올 텐데 오늘은 확실하게 깔끔한 녀석, 확실하게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4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0만 8,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러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무사고고요. 좌측 휀다, 운전석 도어, 단순 교환 들어간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드리고요.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르노 삼성 SM6고요. 2.0 LPE 렌터카 P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프로필 너무 좋죠. 프로필 너무 좋은데 금액이 8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SM6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일단 LPG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다들 이제 LPG는 많이 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이라고 하면 대부분 연비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적으로 출퇴근하셨던 분들 뭐 한 20, 30km 이내 출퇴근하셨던 분들이 그냥 가득 넣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LPG는 뭐 3만원, 5만원 이게 아니라 풀로 넣거든요. 풀로 넣게 되면 사실 그냥 일주일 이상 한 3, 400km 정도 이상 타는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 SM6 모델 그리고 이제 소나타 K5 대표적인 LPG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약간 K5 소나타보다 이 연식을 쫙 끌어올려서 최신형의 연식을 만날 수 있는 차종인데 요 신형 모델이 800만원대다. 자, 키로수가 10만 키로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많이 없는 이제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컬러는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오늘 차량을 준비를 했고 이렇게 디자인은 사실 SM6가
사실 딱 나올 때는 좀 혁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 이제 소나타 K5가 위협적이겠구나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한순간 확 받았던 그런 모델이고요. 지금 봐도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빠진다. 소나타랑 비교를 해도 확실히 좀 월등히 앞선다라는 좀 느낌이지 빠진다라는 느낌 전혀 받지가 않습니다. 자, 중형 세단답게 이게 측면부도 사실 잘 빠졌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P등급이라고 하시면 뭐 옵션이 너무 빠질 거다 예상을 하시는데 일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소나타가 요 가격이 나오려고 하면은 사실 기본 이제 LF 소나타 기준으로 한 14-15년에 한 14-15만 킬로 때야지 요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좀 옵션이 더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옵션인데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자, 뒷좌석에 이렇게 시트 아주 깔끔하고요. 지금 타이어도 좋네요. 17인치 타이어 거의 뒤쪽에 신품의 타이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오시면요. 이제 SM6 그러니까 뒤에 약간 일자형처럼 떨어진 이제 리어 램프가 좀 디자인의 포인트고요. 이제 후방 센서도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지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QM6, 이제 SM6 디자인 참 잘 만들었고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년식 차량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 85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LPG 연료 사용하고요. 자, 17년에 10만 킬로대 놀고 있는 아주 상태 좋은 녀석 850. 가격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사실 이제 실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담배 냄새나 이런 부분들도 나지 않고요. 실내 아주 깔끔하고 이제 옵션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필요한 옵션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윈도우 버튼 그리고 전동접이 들어갈 거고요. 시트는 이제 수동 시트입니다. 수동 시트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핸들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우측에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안개등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라이트는 그래도 오토라이트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관리 정말 잘하셨어요. 뭐 누구 많이 태우시거나 그런 느낌 전혀 들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요. 지니맵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네요. 양쪽 열선 시트, 에코 버튼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 키도 두 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다 여기 스마트 키처럼 버튼 다 들어갈 거고요. 시동 걸 때만 이렇게 해서 시동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G 차량 치고 이 정도 옵션 들어갈 거면 사실 부족한 부분 없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금액이 파격적이죠. 850만원.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이제 르노 삼성의 SM6와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850입니다. 850만원 차량 준비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